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틈새팅 3회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솔랩스 시프 글러브 여기다 같이 아, 은홀이라 그랬습니까? 팬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장갑은 레전인 거 사야 돼가지고. 45. 아, 가이시 3밖에 안 되네. 클리 올스테 두줄 90초비 50억에 팔렸다. 크크럭 125. 와, 이렇게 비싸? 아, 네, 은월 장갑 볼 팔만 하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크리의 주드댓 하나에 에디 한 1.5줄만 달려도 한 50억 봐야 되나 보네. 그죠? 이거는 15퍼라 가지고 65억 된거 같고. 크레이 한줄 달려있으면은 40억 정도는 봐야 되겠다. 아, 이거 괜찮다. 차라리 18성짜리. 추업이 좀 아쉽긴 한데. 에디하고. 에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그지? 뭔가 보기는 좋아가지고. 아, 싸게 사면 40억 정도 살수 있겠네요. 가엣이 낫긴 한데. 그렇다면은. 45억 주고 못 산다는 얘기지. 그런 거로. 그럼 무슨 얘기냐. 기다려야겠군요. 아, 에디가 안 보이는구나. 미안합니다. 그럼 딱히 구매가 당기는 아이템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잘 사면 40억까지는 살수 있으니까는 좀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프캡 모자죠. 도졸에 86초, 도졸에 90초, 30억, 6에 50에 2.5줄. 시프캡의 시세를 한번 볼까요? 어느 느낌인지. 12퍼에 두 줄에 86초비 18억, 19억. 레전더리 21퍼에 5에 25에 06짜리 37억. 적당한 추업 정도 하면은 이게 35에 팔렸단 말이죠. 이게 19억에 팔렸는데. 와, 근데 1월 2일, 와, 2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매수를 구해서 샀나?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네? 어, 아까 그게 이거 아니에요? 아하, 장사꾼이 또 손을 건드렸군요. 사가지고 바로 25억에 올려놨군요. 하하, 이사 장사꾼들이 참 문제가 많아. 아주 좋은 방도입니다.
이거 아까 보지 않았는데 잘못 봤나? 90초짜리 본 것 같은데. 아, 잘못 봤나 봐요? 야, 45까지. 2.5, 15%. 아, 구미가 와당기는 건 없네. 18%, 15%, 2줄. 18, 19, 20, 20, 20, 26%. 15, 16, 17.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갔네. 수공 자체는 왜 그렇지? 자, 아 자기 아주 잘 돼 있군요. 둘 다 자기 잘 돼 있고 똑같고 6에 50, 90. 이게 더 많이 올라가네. 아직 태미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퍼센트의 느낌이 좀 낮아진 건가? 잠깐 뭐 땡기는 템이 없으니까 잠깐 대기하는 걸로 하고요. 시프 슈즈 슈즈 아 시프 슈즈 얼마나 좋은 게 많이 팔렸나 일단 먼저 볼까? 야, 이게 50억이네? 아, 27%. 하. 야, 뭔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놨어. 아주 무서운 템이야. 56. 아, 18성이라 잘 모르겠네. 아주 좋아 보이게 아주 꾸며놨구만. 57억. 27%. 뭐라는 겨? 맞네. 야, 이게 24억이나 해? 근데 21%가 있긴 하니까. 42억. 에디세 줄에 15%. 이거 내가, 아니군요. 아니겠지? 어제 본 것 같네요, 이렇게. 자, 그럼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미가 와닿는 템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와닿지 않는다? 와닿지 않아? 얼마입니까? 35억. 아, 35억이라. 노작값? 봐야 할 것 같은데. 요대 이제 2.5절이 한 7억 정도 하지 않나? 그죠? 아, 조금 비싼 것 같아.
좀 하드한 것 같다. 구매가 와닿진 않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긴 하네. 맞아. 근데 조금만 더 쓰면 레전더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사긴 좀 그렇다. 그치? 가격 차이 5천만원 차이잖아. 요거 사긴 좀 그래. 이런기 차라리. 가이시 사네요. 여기도 있죠. 모서리는 아 가이시구나. 와 순간 혹할 뻔했는데 가이시 오네요. 좀 혹했는데 가이시 오네. 아쉽. 24%. 와닿는 템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찾은 것 같네요. 아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의 템은 없었어. 다른 걸 찾아보겠습니다. 시프 숄더. 아 장급을 좀 받았어요. 그래 07 럭이얼. 어떻게 팔렸나 한번 볼까요? 15%에 럭작이 20억에 팔렸네요. 야 AD가 그때 지금 공이구나. 50억 18성. 잘 사면 한 20억 유니크는 한 20억대 되는 거 같고 숄더는 한 30억대 생각해야 되는 거 같네요. 그죠? 유니크가 한 20억대 숄더가 한 30억대 07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07의 럭일이거든. 애디 픽인 게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 먼저 30억대부터 레전이 나오기 시작하죠. 밀어도 되지 않냐고? 놀공작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쉬운 게 아니니까. 제가 당장 사야 된다면은 이거 살 것 같네요. 30억. 18%에 럭이 2%인데 07 올랐고 럭이 올랐거든. 아 산다면 이건데 구미가 당기는 게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네. 산다면 사면 손해볼 것인가. 35 일단은 이거보다 좋아요. 30억이었죠. 29억이군요. 야, 조금 차이로 레전이 있냐. 32만 올라오네. 18% 20%에 07을 오길.
20%의 공채를 녹일. 20%의 공채를 녹일. 아, 덱이 엄청 많이 올라왔구나. 아,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18, 19, 20%. 07 녹일. 20%. 07의 녹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어딨어? 32만이죠. 만 차이라고 그거 한다면 크다면 크다 해야 되나? 1%에 06에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1%가 수강한 반 정도 되나 보네. 18성 45. 이거는 이걸 보니까 좀 기다려보고 싶네.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이런 느낌 보니까는 좀 기다리고 싶네요. 26억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이 사람은 이거 샀을 때 되게 좋았겠다. 괜찮네. 다른 거에 비해, 그지? 18%기도 하고 05의 럭이 올랐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나쁘지 않지. 아주 좋았습니다. 18성이라 많이 올라간다. 18성은 좀 생각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하고 뭐 있죠 또? 시프캡, 시프숄더, 시프슈즈를 검색했습니다. 남은 것이 어디입니까? 상하이군요. 아, 먼저 분위기 한번 보러 가죠. AD 세 줄에 5에 40에 06짜리 주 30억. 아, 이거 어제 봤었는데 내가. 어제 30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왜 뒤에 건 안 나오냐? 어허, 30억. 어제 봤던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군요. 17성의 유니크. 추업을 돌려야 된다. 장기불이다.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대강 90초만 떠도 괜찮지 않나? 물론 운이겠지만. 야, 이거 사서 영원불 던져볼만 하지 않나? 아,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요? 뭔지 알아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노답이긴 하지. 저에게는 강한 불 몇 개가 있습니까? 70개 이상이 돼 있거든요. 5작 7호 35. 4작 3작 해야 되네. 잠겨버리니까는 강화하면 되니까. 그럼 저게 완성됐어. 가격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이었죠? 좋았습니다. 한번 생각만 해봤습니다. 야, 이런 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나는 내가 그런 템이면 그냥 이런 거 한번 사봤을 것 같은데. 자기 뭔지 모르겠다, 근데. 뭔가 증폭작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말고. 오케이. 장갑이요? 한번 봅시다. 어디 계십니까? 장갑을 레전드 써야 되는데. 2000. 118짜리요? 118짜리? 잠깐만요.
본 거 같은데. 아, 와닿는 템이 없네. 118짜리? 120억짜리? 아,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22성짜리요. 아, 이거 아니군요. 장교불? 아, 이거요. 어, 아닌데? 아, 이거구나. 105억짜리. 아, 105.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요? 싸게 줘도 안 살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없는데, 이제? 아, 이거요? 얼만데요? 가격 118억에 올려놓고. 이걸 싸게 주면 얼만데? 얼마입니까? 이걸 누가 118억 주고 사? 아, 105억 주고 이걸 누가 사? 아, 고맙습니다. 가격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뭔 철... 아니, 제거 도적장갑이 크리 럭이 에디 세졸이거든요. 굳이 추업이 이거보단 당연히 낫지만은 내거보다 메리트 좋은게 하나밖에 없어. 추업이 좀더 높은거지. 아, 크크 기준으로. 80억? 80억도 비싼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 80도 비쌀 것 같은데. 추운 메리트하고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아, 내 거 쇠도 잠깐 보여줘야 되겠네, 안 되겠네. 아, 사냥터는 네이버 지식인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제일 아주 무난해 보이는구만. 뭔가 좀 땡기진 않네. 나는 템을 언제 맞출 것인가. 어서오세요. 아, 이거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약간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었어. 아, 구미가 와닿는 템이 없구만. 이런 템이 나오면 나는 샀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집이 나오면 나도 샀을라나. 아쉬운 조합에 에디 두 줄에 다돼 있는데 말이지. 괜찮은데 샀을까? 나왔으면 35억이거든. 야, 그때 생각해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가입만 괜찮았으면 잘 팔렸을 것 같은데. 1, 2, 3, 4, 5. 아, 아쉽게도 오늘의 템 세팅은 따로 뭐 없네요. 오늘의 템 세팅 보여드려야죠. 갑니다. 아, 발렸네. 열어주고요. 각인 열어주고요. 아, 각인이 안 됐네. 하나 더 있네요. 오케이. 자,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방문 크리 럭 방문 HP 데미지 3% 방문 크리 03% 럭 6% 댕 6% 데미지 6% 말고 그냥 쓸걸 그랬나 보다. 어우. 템셋이요. 하다 보면 맞추는 거죠. 마치 유니크가 갈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잠시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회차 템 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